안녕하세요. 식사팁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버전의 칼립소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기 칼립소나 저희 자이스 소프트웨어에는 도움말에 보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를 한번 해볼까요? 정보를 보면은 여기 릴리즈 인포라고 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6.8 버전에 대한 요게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 버전 대비해가지고 새로 추가가 된 기능 에 대한 게 있고, 요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로터스2라는 저희 조도 센서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요 파이웹 양식이 하나 더 늘었다. 여기 대부르기를 해가지고 베이스 얼라인먼트 잡는 법에 대한 거. 저희 회전되는 SCR 센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고, 이제 신기능입니다. 2019 버전에 있는 신기능. 모터런 관련돼서 강화가 됐고, 두 개의 측정 프로그램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이거 이제 원격 제어해 줄수 있는 게 생겼고, 커브 기능이 강화가 됐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는 엑스레이나 STL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도 프로세싱을 할 수, 이미 할수 있었지만은 기능이 더 추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게 안타깝게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 끝나고, 모텔에 가면 이런 거 번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요. 인스톨레이션 인스트럭션. 요거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서비스 팩도 설치를 해야 된다. CMM 데이터 백업은 요렇게 하세요. 여기 가면 된다. 요거 이제 설치하는 법. 요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요걸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요 대응하는 부분 요런 것들이 깔려야 칼립소가 돌아간다. 문제 해결된 거, 버그 픽스 한 거, 문제 생긴 거를 얘네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권고 사양. 그래픽카드 요거 넣고, 램은 32기가 넣어야 되고, 최소한 요거는 들어가야 된다. 예, 윈도우 10 본다는 거고, 요거 발매 당시 여기는 없었으니까는 테스트를 못 해봤다. 다른 소프트웨어랑 호환되는 거, CAD 인터페이스 버전, 요거 확인해야 되죠. 카티아 같은 경우. 그래요.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어떻게 받냐? 제가 동영상으로도 알려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진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정신 없으시죠? 여기 어디 있냐?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여기 칼립소 요 버전이랑 호환이 되는 CMM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펌웨어라 그래가지고 펌웨어가 요거 20분 넘어야 이게 된다. 카멧은 저희 대형 장비, 센터맥스는 현장 장비. 요게 돼야 된다. 펌웨어는 저희 조이스틱 켰을 때 나오는 그 숫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펌웨어. 그러니까는 CMM에 있는 그 컨트롤러를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게 이제 같이 돼야 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라 요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런 인포메이션이 저희가 다 드리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좀 좋은 컴퓨터 써야 된다. Recommended 추천사야.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정안 되면 요거라도 쓰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